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포인트,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사는 근대 디자인사와 현대 디자인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대와 현대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대략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근대사와 현대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 디자인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디자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근대 디자인사입니다. 자, 근대 디자인사에는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 수긍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아르누보, 장식 미술이고 빅토르 오르타, 유켄트 스틸 역시 장식 미술이고요. 헨리 반데 벨데, 시세션, 오토 와그너에 의해서 주로 일어났고요. 독일 공작 영맹, 디자인 지능 단체로서 헤르만 무테지우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큐비즘, 큐비즘의 대표적인 화가는 피카소와 브라크를 들 수가 있죠. 구성주의, 로드첸코, 타틀린, 데스틸, 몬드리안, 레오반, 도에스브루크. 순수주의는 오장팡, 르드코비치에, 바우하우스는 월터 그루피우스, 아르데코는 장식 미술로서 폴로 브란트, 카상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대 디자인사의 운동과 이 창시자 그리고 이 각 운동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각 운동에 앞서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선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을 말합니다. 기존의 손으로만 하는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인 기계의 발명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이 되겠죠. 이 산업혁명의 이전에 주된 생산 방식인 수공업, 즉 손과 도구에 의한 생산 방법이었죠. 이러던 때 1951년 5월 영국 런던에서는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산업박람회에서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점점 생산 과정에 대한 응용이 증대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곡괭이로만 채취하던 석탄과 철을 보다 능률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죠. 이 밖에도 운송수단의 발달, 통신수단의 발전이 19세기 산업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인간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동안에 해왔던 공예간에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생활의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도시 생활로 필요함을 이제는 어디서 느낍니까? 필요를 풀죠? 바로 농촌과 같은 여유로운 곳에서 풀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은 되고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미술공예가 일어난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이런 기계만능주의가 팽배했단 말이죠. 이 결국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미, 즉 손으로 일일이 다듬고 만들고 두드리고 해서 만들었던 미가 기계에 의해서 모든 게 파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미술공예 운동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수공업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은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기계를 아무리 써봤자 손으로 만든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기계로 인해서 생활이 점점 편리하게 되고 기계가 모든 일상 아래 파고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술공예운동은 시대착오적인 모순과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모순과 한계에 도달하게 되지만은 이 윌리엄 모리스는 근대 미술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미술적 신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빅토르 오르타와 판니 반데 벨드에 의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고요. 벨기에에서 시작되어서 프랑스, 유럽의 각지, 미국에서까지 일어난 공예상의 자연주의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는 양식미를 강조한 공예 형태로 자유분방하고 식물 모양의 공예 양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르누보의 특징으로 인해서 당초 양식, 물결 양식, 꽃의 양식 혹은 국수 양식으로 불려졌는데 이러한 불려진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식물의 곡선에서 오는 장식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르누보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강한 느낌의 직선과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르누보의 특징입니다. 유켄트 스틸은 아르누보가 독일로 넘어와서 불려진 운동입니다. 이 아르누보는 청춘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 독일에서 발행되고 있던 미술 잡지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유켄트 스틸입니다. 이 유켄트 스틸은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헨리 반 데 벨드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일어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유켄트 스틸의 특징은 아르누브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아르누브는 어떤 식물적인 어떤 형태를 그대로 좀 비슷하게 따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 유켄트 스틸은 식물적인 요소를 사용하지만 식물적인 요소인 꽃, 잎 등을 주로 하여서 만들어내지만은 어떤 곡선의 변화와 율동적인 패턴에 의한 추상화가 되고 굉장히 양식화된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분리파 혹은 시세션이라고도 하죠. 이 아르누브가 오스트리아로 넘어와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분리파 시세션이 되겠습니다. 이 시세션은 과거의 모든 예술로부터 분리를 목표로 하였고요. 표현주의적 영향을 받은 시세션은 곡선보다는 클래식한 직선과 기하학적인 개성을 창조하였으며 이 분리파의 대표적인 화가가 오토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토 와그너는 보수적인 미술, 즉 예전에 어떤 장식적이고 곡선이 많고 이런 미술에서 벗어나서 과도기적 단계의 미술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능주의는 19세기 후반 진보적인 건축가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게 되는 운동이 바로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근대 건축의 혁신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조로 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의 편리함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는 운동이 바로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로는 오토 와그너, 루이스 설리만이 있는데 이 작가들의 주장을 보면 얼마나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설리만은 어떤 주장을 하였는가? 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오토 와그너는 예술은 필요에 따라서만 지배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기능주의 작가와 작가에 따른 주장을 연관을 시켜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독일 공작 연맹. 이 독일 공작 연맹은 1907년 건축가 헤르만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디자인 지능 단체를 말합니다. 이 독일 공작 연맹의 특징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뭐 아르누보, 유켄트 스틸 이런 것들 미술 공예 운동을 보면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어떤 손으로 수공예적인 어떤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최초로 기계를 인정한 운동이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손으로 생산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술하고 미술과 이 기계를 잘 조합해서 공업 제품을 양질화하고 규격화하였으며 수공예와 상업의 장점만을 연결해서 어떤 합리적인 디자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근대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바우하우스를 창립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 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은 르네상스 이후에 1860년대부터 1970년까지 적용된 개념으로 예술과 사상 등에 나타나는 인간의 시대의식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근대성 또는 미학적 근대주의와 미술 전반의 경향이나 보편적인 감각을 뜻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입체주의는 큐비즘이라고도 합니다. 자, 입체파로 불려지며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 혁신 운동으로 르네상스 이대의 사실적인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 혁명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입체주의, 즉 큐비즘이 되겠습니다. 자,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티스, 브라크, 피카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피카소의 대표적인 그림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의 도형으로 만들어졌고 이 면을 분할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입체파를 조금 더 나누자면은 세잔의 입체주의, 분석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 등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체파는 1차 대전 이후로 종식이 되었으나 이후 건축과 미술, 디자인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1913년대부터 1920년에 걸쳐 러시아 혁명기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정서적이고 정통적인 미술을 부인하였으며 현대적이며 기술적인 원리에 입각한 예술을 주장한 것이 바로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데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화가, 조각과 건축가들이 1917년에 결성한 조형예술운동으로 또한 잡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대 디자인 운동의 이러한 유켄트 스틸처럼 미술 잡지의 제목에서 유래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이 데스틸의 특징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여 무채색 구성이 특징입니다. 이 대표적인 화가로는 몬드리안 그림을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몬드리안 그림을 보면 수직 수평선만을 사용하고 그 안에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몬드리안 그림은 현재에서도 건축물이나 가구, 뭐 액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이 순수주의는 1918년 프랑스의 오장판과 르 코르비지에가 입체주의를 계승해서 일어난 조형운동입니다. 순수주의의 특징은 필요없는 장식과 과장을 과감히 배제를 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조형미를 주장한 운동이 순수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순수주의는 기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이 기능주의적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우하우스네요. 이 바우하우스는 1919년 건축가 월터 그루피우스가 독일 바이마르에 창립한 국립조형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근대 디자인 운동의 정점을 이룬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1925년에는 정치적인 압박으로 데사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1933년이 되던 해 나치에 의해서 결국은 강제 해산되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책에서 나오는 바우하우스의 1기부터의 5기까지 명칭과 내용, 교육과정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건축을 주축으로 해서 기능적이고 한목적적인 새로운 미를 추구하였으며 독일 공작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여 예술과 공학적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이 교육과정은 예비과정, 공예교육과정, 건축조형과정을 순서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 나치에 의해서 바우하우스가 폐교된 이후에도 이 건대 디자인사와 디자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회 문화 산업 운동이 바로 바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르데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데코는 1925년 파리 장식 미술 박람회에서 나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누보에 이어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유행된 장식 양식을 말합니다. 이 아르데코를 다른 말로 뭐 재즈 양식, 할리우드 양식이라고도 불렸으며, 예, 그러면 이 아르데코는 이 아르누보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이 유기적인 곡선을 주로 사용한 아르누보와는 달리 직선, 동심원, 기하학적인 형태의 반복적인 패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아르누보와 같이 아르데코는 일품성 위주의 수작업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